0001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두산입니다. 두산, 은, 는 전자, 퓨얼셀 파워, 유통, 디지털 이노베이션 등의 자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전자 분야에서는 대부분의 전자 제품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인쇄회로기판, PCB의 핵심 소재인 동박적층판을 생산하며 퓨얼셀 파워는 연료전지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발전용부터 주택용까지 풀 제품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음 연결 대상 종속회사에 포함된 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으로는 두산중공업, 두산밥캣, 두산퓨얼셀 등이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두산에너빌리티, 두산퓨얼셀, 두산밥캣, 기타, 두산큐벡스, 오리콤, 한컴 등을 종속기업으로 둔 두산그룹 지주회사임 대시 전자비지와 디지털 이노베이션 부를 자체 사업 부문으로 영위하며 2020년 네오플럭스 부문을 2021년 모트롤 비지 및 산업 차량 비지 부문 등을 매각하였음 대시 전자 비지는 동박적층판을 주로 생산하며 디지털 이노베이션 부은 국내 / 외 IT 컨설팅, 시스템 통합, 애플리케이션 및 IT 인프라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재무 대시 두산 인프라코어 및 두산 건설의 실적 제외에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대형 EPC 프로젝트 수주 증가와 두산 밥캣의 매출 기여 등에 힘입어 외형은 전년 동기 대비 확대 대시 원가 구조 저하와 판관비 증가하며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 외화 환산 손실 증가, DBL 및 두산 메카텍 관련 중단 영업 손실 반영 등으로 순이익 적자 전환 대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확대와 두산 에너빌리티의 국내 원전 사업 재개, 두산 밥캣의 지게차 라인업 강화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4월 3일 13시 3분 기준 장중 두산의 시가총액은 1조 5,92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두산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72입니다. 두산의 상장 주식수는 1,652만 3,835주입니다. 두산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두산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6.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4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2.5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32,52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0,60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8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32,522원이고 추정 EPS는 16,859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96배, 10,60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08%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46,667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04억 원, 9211억 원, 1126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9,639억 원, 6,488억 원, 마이너스 5,812억 원입니다. 두산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55번지 54%이고 유보율은 1837.84%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1.26이며 전일 대비해서 5.70-0.2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